잠들면 그냥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엎어지면서 뒹굴고 하잖아요. 야, 잠자는 자세 자체가 이게 정말 지속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서 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고마워요, 돌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스타 이영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이제 허리디스크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허리디스크 때 자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잘 때. 네. 잠잘 어떤 때. 어떤 자세가 좋으냐, 뭐 이런 자세 나쁘냐 좋으냐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요것도 제가, 네. 어디 나오지 않은. 네, 어디서 나오지 않은. 김성만의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말이 안 된다.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사실 말이 안 된다. 일단은, 디스크 허증 좋은 자세가 무엇이냐, 잘 때. 원장님 잘 때 이렇게 누웠어요, 세팅을. 누웠어요. 그렇게 갑니까, 계속? 아니죠. 가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뭐, 돌잖아요. 네. 아예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나? 뭐, 누울 때는 똑바로 누우세요. 누워가지고, 무릎 밑에 베개를 대시고, 허리에 쿠션 대시고, 맞는 말인데, 그렇게 누워서 시작하지만, 잠들면 그냥 보다 보니까 엎어지면서 뒹굴고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야, 잠자는 자세 자체가 이게 정말 지속성이 없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좀 한계가 있다. 차라리 어디서 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자느냐? 네, 침대냐? 아, 침대냐? 아니면 침대면 어떤 침대냐? 오, 네, 아니면 뭐 스프링이냐? 메모리폼이냐? 사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어차피 자세는 본인이 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꾸 그래서, 바뀌니까. 아,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가 거꾸로 누워있는데, 거꾸로. 머리가 다리로 가 있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자거든요, 아들이랑. 다리가 여기 올라와 있어, 목에. 그게, 근데 이렇게 자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똑바로 누워서, 허리에다 좀 받치고. 받치고, 허리에 좀 받치고 자는 게 좋잖아요. 또 협착증 심하신 분들은 허리를 구부려야지만 좀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똑바로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협착증이 심할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서 다리와 다리 사이에 쿠션을 대고 살짝 허리를 베개 쿠션을 안고 허리를 약간 구부리면은 통증 완화가 돼요. 협착증인 경우는 그렇고. 네, 왜냐하면은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펴지기 때문에 더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협착증은 허리 구부릴 때 펴진단 말이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아까 말처럼 다리 쿠션을 대고 다리 사이에 쿠션 대는 이유 뭐냐면은 다리 쿠션을 대야지만 골반이 이 평행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고 그 다음에 목베개 반드시 여기죠. 목이 처지지 않도록 여기 베개 밴 다음에 쿠션 안고 허리 약간 구부린다. 그 정도는 뭐 될 수 있다. 협착증. 네, 협착증. 나머지 디스크는 그 자세가 아니죠. 예, 네, 똑바로 누워서 아시잖아요. 무릎 밑에 대고 쿠션 낮은 쿠션 수건 한 두 장 정도 말아서 네, 말아가지고 허리에 대고 목베개 베고. 네, 필요, 근데, 알고만 계셔라. 그거 불가능하다. 네.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많은 매체에서 역시, 예, 협착증 디스크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야 되냐, 이것도 그냥, 알아나면 보시고, 네. 사실상 이거는 실천하기 힘들다. 네, 그러면은, 힘들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침대냐, 바닥이냐, 의외로 많이 몰라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네. 방바닥은 당연히 우리 누웠을 때 척추의 굴곡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우리가 누웠을 때 척추가 이렇게 휜 그 각도, 거기 빈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걸 채워주는 건 뭐예요? 스프링. 스프링이 받쳐줄 때 받쳐주고, 밀어올 때 밀어올리면서 공간을 최대한 다 막는 건데, 그럼 물침대 어때요? 물침대. 물침대야말로. 좋겠는데요? 좋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무침대는 너무 요동을 쳐요. 아, 출렁출렁.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뭐 허리가 계속 쉴 수가 없어요. 아... 정말로 좋은 것은 사실은 스프링인데 독립식 스프링이라고 있어요. 독립식 스프링. 잡아주든 잡아주면서 밀 때 밀고 이런 스프링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메모리폼 침대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반대. 네, 메모리폼 침대는 왜 반대하냐? 수명이 너무 짧아요. 아... 네, 스프링에 비해서 수명이 너무 짧아서. 좋은 메모리폼도 역시 뭐 좋지만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가격이 또 비싸요. 메모리폼 같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독립식 스프링 침대가 좋고 그럼 이런 분들 질문합니다. 그 스프링 달려 있는 그 침대 매트리스를 땅에다 두고 그렇죠. 하면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것도 안 됩니다. 아예 그 침대 프레임에다 올리는 것만 훨씬 좋아요. 왜냐면 독립식 스프링이 자기 역할을 최대한 역할을 발휘하려기 위해서는 프레임 위에서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밑에서 딱딱한 데 깔려 있으면은 스프링 기능이 금방 수명이 줄거나 자기 역할을 못해요. 아... 그래서 침대는 반드시 프레임을 사고 거기 위에다가 매트리스를 올리는 게 맞다. 네. 그
그리고 그거는 독립식 스프링인데, 예, 비용은 요즘은 가구단지 가면은 얼마든지 좋은 독립 스프링 침대가 있고, 약간 하드한 게 좋냐 아니면 좀 푹신한 게 좋냐, 약간 하드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웠을 때 약간 좀 하드한 느낌, 이런 게 허리에 오래 좋은 거고, 진짜 푹신한 것은 아까 설명처럼 누웠을 때 받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요 오래 척추가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약간 하드한 타입의 스프링이 오래 좋다. 누웠을 때 너무 편안하면은 오히려 척추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독립식 스프링 침대를 하더라도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네. 약간 하드한 게 좋다. 네, 맞아요. 네. 약간 누웠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게 오히려 허리에는 좋아요. 메모리 폼도 좀 약간 하드한 게 좋은가요? 이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은 척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은 척추 후만증, 네. 어떤 분은 측만증, 어떤 분들이 일자허리, 사실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하드하냐 소프트하냐, 스프링이 제가 아까 전에 좀 하드하게 잘 좋다고 했었는데 후만증 심하신 분들은 하드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침대도 저거 받아야 돼요. 컨설팅 받아야 돼요. 아, 컨설팅 받아야 돼. 네. 그래서 내가 허리 질환이 뭐가 있고 이런 분들은 거기 침대 회사 가면 다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얘기해 봤거든요. 네. 진짜 많이 알아요. 네, 진짜 많이 알아요. 침대 회사 뭐, 분들이? 허리 디스크 수술했냐. 그래서 뭐 해서 물으면 엑스레이를 가져오라고 해요, 저한테. 네? 네, 그래요. 그러다 봤더니 설명 다 하는데, 와, 되게 과학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실 침대도 사실은 자문을 구해서, 전문가한테 구해서 사는 것이 가장 사실 좋아요. 좋구나. 네. 마음대로 고르지 말고. 예. 네, 너무 메이커를 하려 가지고 좋은 건 아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엎드려 자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엎드려 자는 게 허리에 어떨까요? 엎드려 자는 건 상당히 안 좋죠. 아, 예, 엎드려, 예. 척추가 무너지는 것 뿐만 아니라, 왜 엎드려 자는 게 왜 안 좋냐? 네. 자, 엎드려서 고개를 쳐받고 잘 수 있으면 관계없어요. 아, 근데 이렇게. 그치, 이게 예, 문제지. 이게 문제, 이게. 목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목 망가집니다. 아. 예, 어떻게든지 허리는 지켜볼 수 있겠는데, 뭐 깔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아주 취약이죠. 그러니까 엎드려 자는 거는 목에는 완전히 안 좋죠. 아, 너무 안 좋죠. 예. 꼭 피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옆으로 자거나 똑바로 자는 것이 목에는 훨씬 더 안전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네. 너무 아파서 통증으로 쇠해서 잠을 숙면을 못 취하는 것은 굉장히 치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뇌에서 나온 호르몬은 밤에 활성화되거든요. 우리 뇌가 가장 활발하게 뇌세포가 재생이 되고 우리 몸을 세팅하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만드는 과정은 다 숙면에 일어나요. 밤에서 우리 몸은 새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숙면을 못 취하신 분들은 우리 몸에 통증을 주라는 호르몬이 그만큼 혜택 못 받는 거죠. 혜택을. 무조건 통증 때문에 못 주무신 분들은 저는 재워요. 예, 수면제 처방해야 돼요. 수면제 처방. 예, 처방해서 일단은 숙면을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를 뭐 수면제는 뭐 중독된다. 근데 그거는 정말 과량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잠 자야 한다. 아, 예. 그래서 좀 진통제도 쓰고 예. 수면제도 써서 그럼요. 일단 잠을 자는 게 첫 번째다. 그래야지 통증도 감소하는 거거든요. 잠 못 자면요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통증도 심해지고 더 악화돼요. 악화되니까. 예. 역시 잠이 보약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잠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너무 그 이 허리 통증 관련돼서 잠자는 거에 대해서 침대까지 설명해 주셨고 자세히 네.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또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